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 권현 기자입니다. 쟁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질문에 부인하면서 답변하지 않은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심에선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지사가 공격적인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방어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자유로운 TV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후보자 검증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중 5명은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거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2018년 6월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소로 시작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의혹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 쟁점이 됐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선거 출마자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논란이 많은 조항인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오늘 판결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김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250조 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당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등에서 후보자에 유리하게 가족이나 형제자매 등의 신분 행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 등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뜻하는 공표 행위에 해당하는지 주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해명이라 어떤 사실을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 의도가 담겨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사실을 왜곡한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 감하여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지수를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즉흥성과 시간 제한이 있는 TV 토론회의 특성상 토론 상황과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토론회에서 검찰과 법원 개입의 최소화도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범위에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만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사실 공표죄 논란과 이로 인한 유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